이번 시간에는 손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손 관리가 끝난 상태에서, 케어까지 끝난 상태에서 손 마사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손 마사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각질 제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각질 제거 다음에, 그 다음에, 파라핀까지 들어가면 가을, 겨울철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하고요. 평상시에는 로션으로만 간단하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을철이기 때문에 곧 겨울도 되고 해서 환절기다 보니까 손이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각질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라핀까지 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각질 제거할 때 스크럽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각질 제품은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흑설탕하고 그다음에 아몬드 오일이나 이런 오일 제품하고 섞어가지고 쓰셔도 되거든요. 또 솔트 소금 갖고도 각질을 하게 되는데, 그 손에는 소금은 조금 가는 소금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가든 소금은 원래 마사지를 하지 않아요. 굵은 소금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발 페디큐어 할때 좋고요. 손 주로 설탕 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크럽 제품은 거칠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스크럽이 녹게끔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마사지는 저희가 할때이 팔꿈치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션을 바르듯이 스크럽 제품도 마찬가지. 핸드링을 밑에서 올리면서, 이 팔꿈치 부분을 둥글게, 둥글게 스크럽으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 중지, 엄지하고 중지, 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 근육을 따라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은 이 상태로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일자 형태로 손등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마사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여기 보면 여기 이 부분 팔꿈치에서 팔목, 이 팔목이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허리가 조금 뭉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팔꿈치에서 3분의 1 밑으로 팔목 이 부분이 허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풀어준다 생각하면 이 고객님의 전신을 풀어준다 생각하면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양쪽 손으로 스크럽 해주시고, 내려오면서 팔꿈치로, 여기 있죠? 우두우두. 소리가 나나요?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밑에서 위로 엄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훨씬 부드럽게 내려오죠? 할 때.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손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수족침이나 수지침, 이제 수지침 쪽에서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수족침 쪽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손등은 전체적으로 뒤쪽, 등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나 등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좀 나게 됩니다.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고요. 엄지로 가면서 핸드링을 할때 양쪽 손을 다 이용을 해주시고, 엄지로 가는데요. 엄지는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디가 있거든요. 이 손가락 마디. 이 마디는 피하셔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마디를 꾹 누르면 안 됩니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디는 피하시고 이 뼈만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뭐
조금 이렇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튕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소리는 좋은데 그렇게 크게 마사지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집중하실 때 단전에다가 약간 자신의 단전에다가 힘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느낌이 고객이나 저한테 같이 느낌이 오는 편이에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마사지 교육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서 드리는데 마사지를 하고 손끝을 발밑으로 내려요. 손끝을 이렇게 발밑으로 내리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밑으로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 좋은 기를 손끝으로 모아서 땅끝으로 버리는 거죠. 좋은 기운은 하늘에서 오고 나쁜 기운은 땅으로 보내는 게 이치예요. 뭐 천둥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눈도 그렇고 마찬가지 좋은 기운은 위에서 내려와서 바닥으로 버린다. 네. 손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튕겨서 위로 올릴 필요는 없겠죠. 네. 아래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튕겼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손을 내리면서 안 좋은 기운을 뻗어주시고 다시 마사지해서 지압 해주시고 내리고 또 지압 아까 이쪽 그 손목 이 부분이 좀 안 좋았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다고 했죠. 네. 저는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허리로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이쪽 가운데가 허리 이쪽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가운데 손가락의 이 부분도 좋지 않아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네. 문질러 주시고 마디 피해서 다시 문질러 주시고요. 손끝으로 해서 모아서 기를 모아주듯이 버리면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다고 손님들이 그래요. 맞죠?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네. 자, 그럼 머리부터 머리 엄지는 머리라고 했죠? 이 검지는 뭐냐면 어깨하고 어깨하고 손이에요. 어깨점에서 내려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많이 뭉쳐 있겠죠? 네. 이 부분 마사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훑어 주시고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 옆에는 뭘까요? 다리예요, 다리. 네. 다리인데 허벅지에서 무릎 아래까지. 네. 무릎 아래 정갱이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아, 우리 고객님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100% 만족하세요. 네, 이제 발 이렇게 속 제가 지금 만졌을 때 다리 허벅지나 허벅지보다 무릎 아래 정갱이 쪽이 굉장히 많이 피곤한 듯한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뭐냐면 발목부터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많이 운동을 했거나 걸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피곤해하죠. 새끼손가락이.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해가지고 명절 때 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좀 다리가 발이 좀 피곤하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한 번 더 스크럽 네 해서 새끼손가락을 내 새끼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고객님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우세요. 끼우시고 손을 뒤집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왼손 새끼손가락을 엄지에다가 끼우시고 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마사지. 이 손 아까 손등은 제가 등 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손바닥은 네, 오장육부가 다 여기에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쪽 혈점 자리를 좀 많이 눌러드리는 편이에요. 여기가 소장, 대장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장이 이런 식으로 꼬불탕꼬불탕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로 팔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밑에 이 부분, 이 부분도 등이 피곤하면 등이 붓고 이 어깨점이 솟잖아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문질러서 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하고 이 만나는 지점 약지하고 새끼손가락하고 만나는 이 부분을 좀 문질문질 해주시면 방광에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엄지 밑에 이 두툼한 부분 여기는 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위 부분이나 간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등하고 밀접돼 있어요. 소화기관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등이 같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소화가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면 훨씬 소화도 더 되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은 손 마저 끝내고 제가 닦은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각질 제거를 했잖아요.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 이 스크럽 하고 오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라핀까지 이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파라핀을 이어서 할 건데요. 자, 파라핀 기계를 우리가 정형외과나 가면 많이 쓰는데 정형외과에서 쓰는 파라핀은 흰색이나 파란 색깔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파라핀은 약간 주황빛이 도는 핑크빛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제가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열로 인해서 색깔이 많이 변색이 되어 있는데 이 파라핀을 하실 때는 만약에 스크럽 제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파라핀을 하실 때는 오일을 손에 바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파라핀은 조금 하고 막 바로 빼고 이런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파라핀이 지속적으로 안으로 투과될 수 있게끔 성분이 이 오일이나 이런 성분들이 투과될 수 있게끔 시간을 30분 정도 두셔야 돼요. 그러려면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파라핀 한두 번 하고 빼시고 나서 좀 한 10분 있다가 뺀다 이거는 아니고요. 7번 정도 파라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닐로 싸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장갑을 끼워서 열 처리를 한 후에 30분이 지속을 시키고 나서 빼시면 가장 좋아요. 피부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네 번갈아 가면서 손끝을 이렇게 피시면 사이사이 들어가서 좋긴 한데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 손 그냥 편안하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넣으시는데 끝부터 네 힘 빼시고 끝부터 네 넣으세요. 바닥으로 넣으세요. 하나, 둘, 셋. 쓱 빼고 접지 마시고 그대로 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하시고 빼시고. 네.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파라핀을. 하나, 둘, 셋. 네. 왜 제가 안에 넣은 상태에서 셋을 세냐면 바로 빼면 너무 파라핀이 얇게 돼요. 파라핀의 두께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천천히 하나 둘 셋 세고 빼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7번 정도 하신 다음에 비닐을 이용해서 비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싸주시고요. 그리고 파라핀 전용 장갑이 있어요. 온열이 되는 건데요. 이 뭐 로우, 하이로 해서
네, 열선이 들어오면 여기 안에가 이제 온도가 적정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 온도로 집어넣으셔서 30분 정도 이렇게 장갑을 낀 상태에서 30분 정도 네, 온도 유지를 해주신 다음에 파라핀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샵에서는 물론 그 파라핀을 녹여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시면 이제 좀 손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쓰신 다음에 버리시는 게 좋고 집에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혼자 쓰시는 거니까 계속 녹여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쓰시고요. 빼실 때 비닐체 이렇게 벗기시면 이렇게 벗기시면 마치 장갑이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죠? 근데 오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빠지지 않고요. 파라핀을 괜히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일이 항상 오일이나 네, 로션을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로션 갖고는 좀 안 되고 오일을 발라주셔야 돼요. 오일을 바르시고 해서 파라핀을 제거를 하시면 깨끗하게 제거가 되니까 네, 네 파라핀 제거했어요. 스크럽과 이 파라핀을 하고 나면 타월은 아마 두 장 정도는 기본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오일기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좀 끈적이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핫타월을 이용해서 두 번 정도 예, 고객님들 손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습제를 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스페셜 마사지 하면 마사지만 25,000원 따로 별도로 받고는 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손톱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마사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가을 겨울 되면 이렇게 뭐 예쁘게 손톱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서비스로 네 고정 고객들 네 단골 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딴 데 가서 하진 않겠죠.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요. 단점은 오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젤을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컬러도 바로 이어서 안 되고요. 그날은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젤이나 컬러를 하신 다음에 이틀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한번 건너뛸 때 젤을 하시고 손톱이 많이 손상돼서 건너뛰고 그냥 손 관리만 하러 오셨거나 그랬을 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로션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유분기가 있는 그 각질과 파라핀을 했기 때문에 좀 실키한 타입의 실드 로션 네 요거 가격대도 괜찮고 써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단지 양이 좀 작고 네 그 매트하다 보니까 실키한 타입이다 보니까 자주 바르시더라고요. 자주 바르시는 건 좋죠. 저희들은 고객들이 손 관리를 하는 거니까 둥글게 둥글게 네 둥글게 둥글게 고객들 손에 발라주시고요. 혹시나 남아있는 잔여물이 있는지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수건으로 닦아도 또 제대로 제거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조하기 때문에 이 실키한 타입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손님들은 그냥 케어하고 그 다음에 컬러나 젤을 하신 다음에 제가 로션을 이런 식으로만 발라드려도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세요. 칼날처럼 손끝을 이용해서 쳐주는 거죠.
그러면 손등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나 등을 풀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마지막에 서비스로 이렇게 한 번씩 더 만져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고객님이 이제 햇빛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크림도 판매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한 선크림, 이게 이제 그 피몽세 제품인데, 이게 피부관리실로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몽세 제품을 이용해서 저는 고객들한테 선크림도 발라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줘야 운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손이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드리는데, 피몽세에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매트해서 손님들이 운동하실 때도 땀이 나면, 골프 치시거나 이런 분, 테니스 치시거나 이런 분들이 땀이 나면 굉장히 눈이 따갑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뭐 눈이 따갑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랑 저도 애들도 다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발라주시면 손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해드리는 거죠. 이것도 가격이 뭐 싸면 싼다고 하고 비싸면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객들이 뭐 이것저것 다 써보신 분들도 좋다고 쓰시는 제품이라 써보시고 나면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손끝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밖에 나가셔도 네, 문제가 없겠죠. 끈적입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면 모든 마사지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